활용하기 시작하면 또 가치가 올라가요. 그래서 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권리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저희는 좀 이분보다 좀 뭐 이렇게 미미하지만 그런 얘기는 굳이 소용없는 얘기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 같이 융합되고 같이 지금 다 엮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메타버스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생각한 처음에 메타버스는 어떤 캐릭터 뭐 제페토 뭐 이런 쪽 많이 했어요. 근데 저희가 제일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재밌는 거 먼저 좀 들어가잖아요. 근데 최근에 아까 그 발표 들었던 뭐 이제 교육 쪽이나 네, 실습 이런 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보건 쪽도 이제 하지만 그 더 확장되려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지금?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사실 메타버스의 사용 영역 중에서도 저희 메타